언니는 여행 다녀오셨어요? 인도 갔다 왔었어요. 아, 인도 다녀오셨어요? 이게는 인도의 일종의 디저트? 베라라고 하는데 우유로 만든 겁니다. 밥 있잖아요, 주먹밥. 그것처럼 저런 거 팔자. 이쪽은 먹는 거 허브고추로 만든 그 기름이에요. 이렇게 바르면은 완전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라요. 기름, 겨자 기름, 알몬드로 만든 기름, 암라. 비싼 물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하게 쓸모가 있고 뭐 먹으면서 인도 갔다 왔는데 뭐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건 배웠어요. 있을 때 잘해라. 고향 갔다 왔습니다. 미하르추에 있는 가야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만났습니다. 뭐 부모님이랑 그 뭐 집중적으로 많이 만났고 오늘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엄마께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I miss you, but I see you in Korea. 여자친구 엘리트. 후에는 친구 결혼식. 아, 나 인도 클럽인 줄 알았어. 저도 인도 클럽. 길거리입니다. 아, 길거리예요? 네, 길거리. 길에서 이렇게 주면서요? 예. 다양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자셨기 때문에 카메라 안 흔들리고 안정적으로 잘 찍으셨는데요. 인도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찍어왔어요. Some villages. 경상북도 팔고, 과일 팔고, 야채 팔고, 마을에서 딱 자라고 여기에서 사는 겁니다. 집 뒤의 모습입니다. 가야시 단야 바가이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입니다. 할아버지시고 90세. 네. 이야. 그리고 여기는 인도에서 제사 문화랑 좀 유사한 전통이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제 할아버지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거 벼를 때리는 것입니다. 벼가 다 때리게 되면 바로 이걸로 쌀을 만듭니다. 이게 표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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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는 스타일. 밀크티. 거기에 생강 많이 넣습니다. 인도도 밀크티. 인도하면 밀크티. 아, 맞아. 아, 짜이라. 짜이라고. 짜이. 이거 콩이에요. 블랙 자나. 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중교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도 안 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볼 수 있으니까. 회사입니다.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총 합치면은 한 30분 정도 잡으면.